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카링남 한동화입니다. 한동화의 생생들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황과 울금입니다. 강황과 울금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처럼 헷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약으로 쓰인 역사가 오래됐지만 구별이 어려워 지금까지 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관련 칼럼을 쓴 적 있지만 여전히 우리 무중이네요. 강황과 울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황과 울금은 단연생 식물인 생강과 쿠쿠루마속에 속합니다. 쿠쿠루마속은 133종 이상으로 비슷한 식물도 많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강황과 울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황과 울금이란 이름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울금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본에서는 강황을 울금, 즉 우콘이라고 하고 강황과 울금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봄 울금이나 시황은 강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고 있지만 편강황, 즉 편자강황은 울금 가공품을 말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모두 투메릭이라고 합니다. 구별한다면 강황은 색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옐로우 투메릭, 즉 노란 강황이라 부르고 울금은 야생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와일드 투메릭, 즉 야생 울금 혹은 향이 강해서 머스크 투메릭, 즉 사양 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강황은 야생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쓰임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초서로는 당나라 때 발행된 신수본초 659년에 발행이 되었는데요. 신수본초에 처음 수록된 이후 20여 종의 한의서를 보면 대부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헌을 보면 외관상으로 구별이 어렵지만 엄연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강황과 울금은 기온식물이 다릅니다. 강황은 커큐마 롱가 아린네, 그리고 울금은 커큐마 아로마티카 살립스로 서로 다른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황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인도에서 거의 8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울금은 쿠쿠루마 속 중에 두 번째로 흔한 종입니다.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도 모두 울금으로 강황의 대체작물로 심은 것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강황과 울금이 동일 식물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꽃이 피는 시기, 맛, 그리고 색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강황과 울금이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강황은 봄에 꽃이 피고 울금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강황은 매운맛은 약하지만 쓴맛이 강하고 노란색을 띠는데 이에 반해 울금은 매운맛이 강하면서 붉은빛을 띤 오렌지색이 가깝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회색이나 엷은 노란색을 띠기도 하죠. 세 번째, 성분과 향이 다릅니다. 강황과 울금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노란색 색소인 커큐미노이드가 약 4에서 6% 정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황이 울금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반면에 울금에는 상대적으로 휘발성 오일 성분이 풍부합니다. 울금은 장내와 같은 향이 있어서 학명의 아로마티카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운과 효능이 다릅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뜨거운 반면 울금은 서늘하고 냉합니다. 신수본초에 기록된 이후 초기 많은 의가들의 이론이 있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효능은 대동소이하지만 강황이 울금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지하고 다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대 약리학적인 효능도 강황이 강합니다. 강황은 커큐민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 소염 작용, 항암 작용, 면역 안정 작용이 울금보다 뛰어납니다. 울금도 어느 정도 항산화 작용과 소염 작용이 있지만 더불어서 응고 작용, 상처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금에도 항암 작용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울금을 가지고 강황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울금도 나름대로 강황 못지않은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황과 울금은 생강이라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형제 같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생생별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